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아주 예쁜 고양이, 양이 화분이에요. 캐릭터 화분인데, 양이 화분하고, 개구리 화분이에요. 청개구리인가 봐요. 아주 그냥 말안 듣게 생겼죠? 청개구리처럼. 네. 그런데 요두개 화분을 제가 다이소에서 1,500원씩 주고 샀어요. 약간 콩분 정도 되는 거고, 매직 골드 잼이라는 아이 레티지아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 두 개를 데려왔고, 또 요거 블루 엘프. 요거는 창취잉이에요. 요거를 이게 요 창취잉은 이제 요 화분에다 심을 거고요. 심을 건데 요번에는 좀 흙을 제가 지난번에는 흙을 좀 달리해서 심어보려고 해요. 흙을 영양을 좀 듬뿍해서 주려고요. 제가 요즘에 대파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런 각종 영양소가 있는 각종 비타민, 칼륨, 칼슘, 뭐 여러 가지 베타카로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요 귤, 그리고 달걀 껍질, 바나나 껍질. 예, 요게 혹시 나쁜 균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요. 저는요, 요거를 1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달걀은 요렇게 제가 좀 부숴왔고요. 믹서기에다 부숴왔고, 요거는 가위로 좀 잘라놨어요. 바나나 껍질은. 귤하고 바나나 껍질을 조금 더 가위로 잘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고요? 저는 요걸 오늘은 흙에다 섞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항상 달걀 껍질을 흙에다가 이렇게 넣었었는데 요 달걀 껍질의 효능이 상당하더라고요. 요게 저는 칼륨이나 칼슘 등 이런 것들 들어가서 뭐저 식물에 뿌리나 줄기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대요. 이 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세 가지를 섞어서 흙에다 섞어서 저 예쁜 캐릭터 화분과 요 화분에다가 요 아이들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달걀 껍질을 이렇게 이제 제가 믹서기에 갈아왔거든요. 갈아왔으니까 요거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요거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운 거를 이렇게 껍질을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운 거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게 여름 같은 때는요.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잘게 쓸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귤 껍질도 한 반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파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넣으니까 바나나 껍질하고 계란 껍질을 넣으니까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 대파 키우는 것도 며칠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흙에다가 넣어줘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한반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사하고 배양토 섞어놓은 흙에다가 이렇게 섞어줘요. 섞어준 다음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요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요 캐릭터 화분에다가는 요거 예 매직 골드 잼 요거 심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블루 엘프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추잉이라는 창을 여기다 심어줄 겁니다. 요거를 심기에서 저거를 흙을 모두 화분 흙에서 털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들을 뿌리를 다 털어 왔고요. 일단 요 캐릭터 화분, 개구리 화분에다가는 색이 어울릴 것 같죠? 매직 골드 잼이 어울릴 것 같고요. 여기 또 양이 화분에다가는 블루 에이플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추잉을 심어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영양소가 들어간 귤 껍질, 바나나 껍질,
달걀껍질이 들어간 이 흙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밑바닥에 조금만 깔아주겠습니다. 이거 붉은 마사 간단하게 깔아줍니다. 여기도 깔아주고요. 세 개 다 깔아주겠습니다. 뿌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요. 뿌리 정리를 좀 해줬고요. 매직 골드 잼부터 심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심을 거예요. 조그만 화분이라도 이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크기네요. 우선 흙을 좀 채워주고요. 영양이 들어간 흙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 아이의 수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흙을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이쪽에다가 좀 넣어주고 조그만 화분이라 숟가락으로 흙을 넣어줘요. 배 앞쪽에다 넣어줬고 뒤쪽에다 좀 넣어줘요. 또 각종 영양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풍부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다가는요, 이제 뿌리가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윗부분에다가는요, 가는 마사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가는 마사를 이렇게 넣어줘요. 뿌리 부분에 이제 영양이 들어있는 흙들을 많이 넣어줬으니까 윗부분에다가는 이렇게 가는 마사로 해줍니다. 일부러 약간 이렇게 멋지게 심으려고 약간 이렇게 삐뚤게 심었어요. 어떤가요? 예쁘죠? 네. 뿌리 부분에 이렇게 영양을 채워주고 윗부분에는 가는 마사를 채워줘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봅니다. 색감도 노란 매직골드 잼이 요 연두색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예쁜 아이가 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는 또 이따가 이제 블루 엘프가 예쁠 것 같아가지고 블루 엘프를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뿌리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발하듯이 예쁘게 뿌리 정리를 해줍니다. 겨울이라 뭐 뿌리 정리 해주는 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따뜻한 저희 집 여기는 거실은 좀 따뜻하기 때문에 뿌리 정리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발을 해줍니다. 심어 보겠습니다. 영양 있는 흙을 좀 채워줘야 되겠죠. 영양 있는 흙을 계란과 바나나와 귤 껍질을 섞은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흙을 좀 채워줍니다. 흙을 뒤에다 먼저 채워줄까요? 채워줍니다. 또 이제 앞에도 채워줍니다. 네, 이렇게 흙을 요거 다 넣어서 이렇게 잘 심어줬고요. 이 위에다가 가는 마사로요. 위에 복토로 얹어줍니다. 조그만 숟갈로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복토를 깔아줘도 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뿌리를 약간 줄기를 올려주면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네, 두 화분을 이렇게 심어봤고요. 예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추잉. 추잉은 하는 동안에 여기 하나가 떨어졌네요. 와, 떨어졌다, 떨어졌어. 흙을 먼저 넣어주고, 추잉. 듬뿍든 아이를 뿌리 쪽에다가 좀 더 심어주고요. 참 목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네,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꿀벅지 정도는 안 돼도 한 종아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봤고 이렇게 옆에 아까 조그만 거 가지가 떨어졌거든요. 요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두면 옆에다 이렇게 꽂아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이 나요.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복투를 깔아주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하고 복투를 깔아줄게요. 이게 심어져 봤고요. 요거를 복투를 좀 가는 마사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예쁘게 요 아이들을 심어봤고요. 요 아이들이 지금 아주 영양을 많이 먹고 많이 먹은 흙에다 심었잖아요. 바나나 껍질, 계란 껍질, 귤 껍질까지 소독과 영양과 모든 것을 먹고 자라는 요 아이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랄지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네요. 흐린 날씨인데도 여러분 마음만은 환하고 활짝 웃는 그런 날 되시고요. 요 아이들 보면서 또 힐링 하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